중생들도 광명의 빛을 받아야 훗날의 윤회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지. 앉아서 기도하고 염불하고 이목과 한다 해서 윤회가 되지 않습니다. 괜히 쓸모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기존 불교가 사용하는 불법은 유치원생밖에 안 됩니다. 지금 모든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돈이 많이 벌기를 원하고 부자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사후에 죽어서 어디로 갈지, 윤회를 갈지, 극락을 갈지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곧 죽음이 내게 닥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재벌이고 부자고 돈이 많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언젠가는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돼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후회를 하고 참회를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중생들도 광명의 빛을 받아야 훗날의 윤회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지. 앉아서 기도하고 염불하고 이목과 한다 해서 윤회가 되지 않습니다. 괜히 쓸모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기도한다 해서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살아생전에 아무것도 복이 지은 것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왕자로 태어나서 그 좋은 세상 살 수도 있는데 머리 깎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걸 누가 했겠냐 하는데 그거 하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부처님은 깨우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방송에 나와서 스님들이 시부렁시부렁 하는데 다 쓸데없는 말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복을 지은 게 없기 때문에 중생들한테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불상 앞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소원 성취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생들이 소원을 성취하려면 사바세계에 오신 진짜 깨우친 미륵부처님, 몸에서 광명의 빛이 나는 이 사바세계의 진짜 부처님이신 용화 미륵부처님께 와서 깨우친 불법을 배우고 그 광명의 빛으로 나의 나쁜 업이 소멸됐을 때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바세계에 오신 생불 미륵부처님께서 소중한 것입니다. 전국의 모든 불자 여러분, 사바세계 용화 미륵 부처님께 오십시오. 와서 법문을 듣고 가만히 앉아서 법문만 듣고 있어도 그 광명의 빛으로 나쁜 업이 소멸되고 내가 용화 미륵 부처님께 깨우친 불법을 배웠을 때 나의 소원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바세계에 오신 생불 용화 미륵 부처님이 소중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